네, 앞서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연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도 봉쇄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3월 같은 경제 전면 봉쇄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셧다운이 아니라 기존에 갖춰진 장비와 지식으로 이런 환자 치료 대응에 더욱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공주나 카지노, 뭐 여행주등 리오프닝주들이 늘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보여왔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거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또 나빠지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왔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모처럼 이 리오프닝주, 특히 뭐 항공주들도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슈와 함께 리오프닝주 또 항공주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네. 장에서의 좀 상황들을 보면 리오프닝 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괜찮긴 한데 생각보다 좀 약하죠.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 같은 경우 약간 5%대 상승분을 보여줬었고 비교할 수는 없네요. 네, 네. 사실 좀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요. 리오프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했기 오히려 더 쉽지 않은 모습인데 맞습니다. 이제 항공주에서 일단은 뭐 대한항공이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괜찮았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지금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전반적으로는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까지 낙폭 대비해서 사실 한 번에 조금 크게 한번 좀 반등을 꾀해줘야 되는데 그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셧다운하지 않겠다는 네.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하긴 했었어서 셧다운한 예. 것도 힘들죠. 맞습니다. 셧다운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거기서 셧다운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진짜 또 시장 자체는 더 많이 꺾일 수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산세에 대해서는 뭐 미국뿐 아니고 유럽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내년도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만큼은 달라지기를 좀 바랐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 속에서 우리가 네. 그래도 리오프닝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살펴볼까요? 리오프닝주 대표적인 종목이 대한항공인데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은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뭐 엔터주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 대한항공이 가장 좀 중심을 잡고 있는 종목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낙폭을 좀 많이 좀 하방으로 많이 좀 빼는 반면에 대한항공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했었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4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뭐 올해 전반적으로 다 계속 장사를 잘하고 있었지만 4분기 들어서는 영업이익률이 좀 더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약 연간으로 1조 정도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올해 뭐 계속 이어지는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 또 화물 운임의 상승 등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되고 여객에 대한 수요는 사실 언제가 될지 사실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객기를 화물기로 이제 전환을 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비용 측면에서 한마디로 인건비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시키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대폭 좋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실적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 하지만 주가는 리오프닝에 묶여서 사실 못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이 또 뭐냐면 대한항공이 사실 아시아나 인수를 올 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제 각국의 이제 특히나 경쟁국들의 이제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올해는 또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지연이 되고 있는 예. 부분이죠. 쉽게 해주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국들에서 이런 부분이 뭐 우리나라 공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아직 그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지금 이런 이슈도 한번 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부담스럽지 않다. 물론 이제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이 3만 4천 원대였고 이번 5월에는 이제 3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지만 사실 이 3만 4천 원, 3만 5천 원 선을 뚫고 넘어가야지 이제 진정한 리오프닝 주로의 이제 활약을 좀 보여주는 건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승인에 대한 지연 부분이 결합 승인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만약에 좀 동반해 준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와 관련된 이슈 여기에다가 뭐 리오프닝 주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네. 있는데 사실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고 근데 네. 지금 각국에서 뭐 치료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뭐 근데 확실한 거는 항공주가 지금 실적으로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여줬지만 주가가 반응 못하는 건 결국은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거든요. 해외 여행에 대한 가능성인데. 예. 그 가능성이 진짜 좀 뚫리는 순간 주가는 폭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면은 그래도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격대로 봤을 때 뭐 지금 좀 반등이 좀 오곤 있지만 한 2만 8천 원 미만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3만 원 미만이면은 계속해서 추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그런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1%대 강세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네요. 2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까지 이 항공주들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네요. 네, 어쩔 수 없는 기대감만으로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